尊敬的各位朋友、同学们，大家好，안녕하십니까？주한중국대사관교육담당참사관안옥상입니다。여러분반갑습니다。이렇게여러분들에게중국교육을소개해주셔서영광입니다。여러분들이잘아시다시피중국은대국입니다。그의미는중국의인구가많다는겁니다。그많은중국인구에중국의교육은어떻게지금진행하고있습니까？여러분들이아시다시피중국의교육개방은중국의1978년부터개혁개방하면서중국의교육도개혁개방의정책을맞이해왔습니다。오늘은바로여러분들에게세계로향한중국교육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중국은인구는여러분들이아시는것만큼13억 7천만 명이있습니다。세계에서제일많은인구가지고있습니다。그많은인구중에중국의교육인구는얼마나됩니까？3억 4천만 명정도됩니다。또중국의특징이다민족국가입니다。중국의소수민족이56개나됩니다。그리고중국의땅도세계에서3위로되는국가입니다。바로960만평방킬로미터나됩니다。중국은중화인민공화국바로중국에서새중국이라고합니다。중국은1949년10월1일정식건국일입니다。중국에항상우리가중국중국이라고하지만중국의전공식명칭은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합니다。바로중화인민공화국이며그중에서항상약칭이중국이라고합니다。중국은또는중화라는명칭은3000년전에서주서대부터사용해왔습니다。중국의여러분들이아마중국의오성기를많이보셨을겁니다。바로중국의국기입니다。또옆에보이는국장이바로중국의고호이중국말로한국어는그국장이라고합니다。중국의오성기는아주뜻깊은의미있습니다。중국의오성기는큰별이하나있고작은별이4개있습니다。그큰별은바로중국공산당을상징합니다。그옆에작은별들은중국의노동자지식인농민노동자비롯해서중국의국민을상징하고있습니다。중국의소수민족중국의각계각층인민들이중국공산당둘이에견밀하게단합하여중국의새로운시작을했습니다。중국의국가는의용군행진곡이었습니다。이노래의뜻은중국의국가적위기에바로항일시기그때1935년에작가田汉라는분이혁명사기를공무시키기위해서작사하고섭이중국말로니얼작곡했습니다。1949년9월27일날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바로이국가로채택되었습니다。이노래를통해서바로중국인민의의지를북돋아주었습니다。
이 노래 해석은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항일 전쟁 시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중국 인민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에 또 전 중국 지역에 일본 제국주의 침략하였습니다. 바로 이 노래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중국 인민들이 전쟁을 무릅쓰고 중국 공산당 둘이에 단합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전쟁, 정의의 전쟁에 참석하여 새로운 중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국가로 지금 계속 채택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 기구는 이 도면에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 기구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인구 많고 나라가 크기 때문에 또 땅도 크고 관리하는 인구 많기 때문에 중국의 기구는 인원수로서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국회라고 합니다. 중국에는 全国人民代表大会,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제도입니다. 그 대표대회에서 중국의 정부, 새로운 정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주석의 임명, 군사위원회 주석의 임명, 국무원 총리의 임명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산하에 국무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국무원에는 중국의 국무총리 있고 또 중국의 분야별로 부총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를 담당하는 부총리 있다고 하면 농업을 담당하는 부총리도 계십니다. 또 교육, 문화, 과학기술 이렇게 분야별로 중국의 부총리 또는 중국의 중앙군사위원회에 있습니다. 군사위원회의 주석은 바로 국가주석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인민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인민검찰원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구조는 아마 한국의 구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다시피 중국의 인구 많기 때문에 또 땅도 크기 때문에 행정구조도 조금 한국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도라고 합니다. 중앙정부 직할시 밑에 도가 있죠. 중국에도 도와 비슷한 기구는 省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省라고 하는 기구는 총 23개나 됩니다. 중국의 성에는 또 성과 달리 다른 한국에도 직할시 있죠.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직할시 있습니다. 중국의 성에는 허베, 허난, 산동, 산시 이렇게 중국의 23개 성이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성 외에도 보시다시피 자치구 있습니다. 이 자치구에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에는 주로 소수민족이 특징이 하나이고 예를 들어서 내몽골 지역에 몽골족이 집중되어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내몽구 자치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시 쫑주 자치구 광서에 아마 한국 분들이 잘 다니는 곳의 계림입니다. 계림 쪽에 바로
광시 쫑주 자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서북쪽에 티베트가 있습니다. 중국말로 말하면 시랑 자치. 역시 장족이 집중 그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닝샤 회족 자치. 저기 서북 지역입니다. 영하 회족 자치구입니다. 그리고 제일 서쪽에 또 그 자치구로서 제일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신장 웨이월 자치라고 합니다. 특별하게 1997년도에 홍콩 중국에 반환되었습니다. 홍콩 특별행정구 또 마카오 澳门 특별행정区 중국의 직할시는 지금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북경시 외에 천진시, 상해시 또는 중경시입니다. 직할시 중에 인구로 따져보면 중경시 제일 큽니다. 지금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2011년 기준에 중국의 경제 국민 경제 총 GDP가 30여 년의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빠른 속도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1911년의 기준에 그 GDP는 벌써 그 인민폐로 계산해 보면은 그 47만 억 중국의 인민폐로 되었습니다. 성장률이 연속 10% 유치를 개혁개방 후에 계속 유치해 왔습니다. 물론 최근 작년 재작년에 최근 연간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때문에 속도가 좀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 9% 정도 아마 금년에는 8%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지금 다른 나라의 그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의 G2라고 되었지만은 그러나 중국의 G2이지만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GDP 전 2010년 숫자로 계산해 보면 중국이 2위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면에 나오듯이 아직 미국에 비하면 중국의 아주 반 정도도 안 됩니다. 일본보다 조금 능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1인당 GDP, 중국의 13억 7천만 명의 인구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숫자도 이 13억에 나누기 하면 지금 5,000불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도 역시 90위의 순위를 보면 너무 뒤에 서고 있습니다. 한국에 비하면 한국에 벌써 2만 3천 불 초과했습니다. 예. 한국에 비록 총액은 중국에 비하면 적지만은 아마 지금 9위 10위 되는데 그러나 한국 인구 5천만 인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인당 GDP는 2만 3천 불, 중국에는 5천 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고 발전 도상에 있는 나라입니다. 예, 개도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국가 행정 기구를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교육 행정과 관련되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학생, 교육 인구,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교육 인구는 3억 4천만 명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육 인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국의 교육 공무원 산하에 18개 부처 있는데 한국에는 한국과는 비슷하게 그전에는 다 똑같이 교육부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합쳐서 교과부로 되었습니다. 중국에는 아직까지 교육과 과학기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무원 산하에 중국 교육부 있는데 중국의 교육체제도 한국에 유사한 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많습니다. 중국의 행정구역에 따라서 방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성 있다고 하면 또 자치구 있죠. 또 직할시 있습니다. 이 성의 성정부의 교육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교육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치구에도 행정적으로 교육국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지방에는 교육위원회라고 합니다. 또 직할시에도 바로 교육국이 있습니다. 한국과 좀 부동한 점이 있다고 하면 한국의 도에는 제가 알기로 고등교육은 대학교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성자치구 또는 직할시에는 대학교 관리합니다. 중국의 그 많은 대학교를 나누어서 교육부 직접 관리하는 대학이 있고 또는 직할시에서 성에서 관리하는 대학교 있습니다. 여기 도면에 보시다시피 여기 교육부에 직속하는 대학교 지금 한 7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할시의 교육국에 역시 대학교 직접 관리합니다. 그리고 자치구 그 밑에 또 지방적으로 보면 전문대, 대학교, 평생교육원 또 그 성 밑에 또 군 중국에는 현이라고 합니다. 현에서는 대학교 관리하지 않고 바로 중국에서 그 기초교육, 의무교육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육부 지금 주요한 역할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 방침과 정책을 주로 집행합니다.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중국에는 항상 앞에 10년, 20년 보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중국에는 2020년 교육개혁 요강을 만들었습니다. 향후 목표를 세워놓고 교육개혁도 하고 교육정책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육발전 계획 또는 교육 관련된 교정과 법규를 수시로 수정하고 만들어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합니다. 거기에 제출하면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하면 바로 집행합니다. 그리고 성, 직할시, 지방교육 업무를 많이 지도를 해줍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교 또는 지방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 학교들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책은 교법은 전부 중국 교육부에서 맡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연간에 중국 체제의 개혁 정책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후에 좀 더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교육부는 지금 18개의 국, 또 공무원 수도 지금 500명 정도 됩니다. 원래 1998년 전에는 인원수는 많았습니다. 그때 한번 행정개혁을 통해서 교육부 행정 공무원들도 반 정도 잘랐습니다. 바로 쭈룽지 총리 계실 때 그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의 교육 학제입니다. 이 학제 보시면 한국에 똑같다고 말 수 있습니다. 중국에도 6334 제도입니다. 초등학교 바로 6년 여기 나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6년 또는 5년 제도 있습니다. 여기 6년제, 5년제 있는데 왜 초등학교 학제가 다릅니까? 최근 연간에
도시에서 또 그 대도시에서 기초 교육이 발전 속도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일부 아이들은 빨리 지식을 빨리 배우기 때문에 6년 필요 없습니다. 중국 교육부에서 일부 초등학교에는 계획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5년제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한국에 비슷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3억 4천만 명의 중국 인구는 교육 인구는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아마 이 숫자 보면 우리 한국 친구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중국의 의무교육은 9년제입니다. 초등학교의 6년, 중학교 3년입니다. 유치원은 의무교육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학생 수, 재학생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99% 정도 지금 입학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초등학교는 28만 개 정도 있고 학생 수는 너무 많죠. 학생 수 보시면 1억이 초과합니다. 1억 이상의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3년제에 5만 6천 개의 중학교 있는데 학생 수는 엄청 큰 숫자죠. 5천만 명 정도의 중학교 학생들이 지금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아직까지 학생 수 의무교육을 이 의무교육 시스템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중국이 제일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에서도 이 기초교육에 의무교육에 너무너무 많은 그 정력을 또 경비를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등학교는 지금 그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때문에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중국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지금 만 4천 개 정도 되는데 재학생 수는 지금 2억 4천만 정도. 중국의 실업계 학생 수도 있고 또 일반계 고등학교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시키는 비례수는 지금 57%밖에 안 됩니다. 60%를 지금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중국의 농촌에 시골에 중국 농촌의 학교들은 중학교만 9년제 의무교육만 마치면은 더 이상 학교 안 다닙니다. 물론 집에 일손도 많이 부족하고 노동력도 부족하고 또 도시에는 지금 고등학교에서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아주 엄격한 시험이 있습니다. 북경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만 붙을 수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그 대학교 대학 입시할 때 쉬워집니다. 북경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시험 볼 때는 아마 2대 1로 갑니다. 반 정도 자릅니다. 그러면 그 고등학교 못 다니는 학생들은 실업계 고등학교, 특히 직업학교에 많이 나갑니다. 지금 큰 도시에서 직할시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가는 거, 대학교 가는 것보다 고등학교 더 어렵습니다. 또 중국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중중학교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목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졸업하면은 반드시 대학교 진학해야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학의 현황입니다. 중국 대학에 보면은 숫자는 많습니다. 지금 일반 대학이 2,3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4년제 대학교 1,000개 정도 됩니다. 중국의 대학생 수 보면 역시
그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대학생 유치하고 있죠. 2천만 명 정도의 그 학생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학교 이렇게 발전된 시기는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중국에서 대학에 1977년, 78년도 개학한 후에 대학 입시 시험을 제도를 도입하면서 중국의 대학교 교육이 점점 발전해 왔는데, 그러나 중국의 경제 상황과 관련되기 때문에 대학교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학생 자원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자원이 부족합니다. 비록 숫자는 2,0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러나 중국의 학생 수 너무 많기 때문에 대학 입시 볼때 아시다시피 중국의 학생 입학시킬 수 있는 비례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중국에도 사립대학교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개혁개방 전에 특히 90년대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는 한국처럼 이렇게 사립대학교 이렇게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연간에 경제 성장하면서 사립교육도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내서 학교도 만들기 또 정부에서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국의 학생 수는 1년에 900만 명 정도 고등학교 졸업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대학 응시를 하는데, 그러나 2010년 숫자로 보면은 657만 명밖에 중국 대학교에 못 들어갔습니다. 만명 정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탈락합니다. 물론 그 탈락한 학생들은 재수하는 학생 있겠지만은 많은 학생들은 다 취직합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또 직업학교 나가든지 아니면 또 물론 지금 외국에도 유학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중국의 대학 입학률 24%밖에 안 됩니다. 이 24%는 바로 중국의 고등학교 전체 인원수 중에 고등학교 학생들 또는 대학 입시하는 학생들은 50% 초과했지만 이 24%는 그 학령에 그해 태어난 애들이 지금 2억이 안 되는데 600만 명만 들어가니까 지금 24%밖에 안 됩니다. 중국에도 아직도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이 많은 교육 자원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대학교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중국 정부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개혁 정책을 개혁개방 정책 실시하면서 계속 꾸준히 이 개혁 정책을 탐색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인구 많다 보니까 중국의 원자과 총리 항상 명언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아무리 큰 숫자도 13억에 나누면은 작은 숫자로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도 작은 숫자도 13억에 곱하게 되면은 너무너무 큰 일로 되고 너무너무 큰 숫자로 됩니다.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중국 최근대 역사에, 당대 역사 보면은 중국 60년대에 문화대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문화대혁명 시기에 바로 66년부터 76년 사이에 10년 동안입니다. 그 10년 동안에 물론 중국의 경제, 중국의 문화, 중국의 모든 면에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간상 관계로 제가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더 많이 드리지 못하겠는데, 관심이 계시면은 그 책을 또 홈페이지 통해서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76년에 문화대혁명 끝나면서 중국에서 대학 입시 제도를 철저히 바꿨습니다. 문화대혁명 기간에 추천 제도만 했습니다. 대학 입시 안 보고 그냥 고등학교 학생들이 추천받고 또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농촌에 가서 북경성에 대도시에 있는 청소년들은 전부 농촌에 가서 2년, 3년 동안 노동 단련을 했습니다. 그 후에 추천제도 해가지고 문화행비관에 공부를 했는데, 그러나 1977년도부터 완전히 대학 입시, 지금 한국에서 잘 알고 있는 高考, 高等教育考试, 高考 실시해서 중국의 학생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학교 그 1992년 전에는 학과 전공별로 많이 나누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대학, 예? 그리고 철도대학. 그러면 철도대학은 전부 그 전공에 이외에는 배우지 않습니다. 개혁개방 정책 실시하면서 새로운 경제체제 바뀌면서 학교 인재 양성도 종합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때부터 중국에서 대학 통합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종합대학을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1992년부터 2000년 사이에 500개 대학교를 통합시켜서 200개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또 99년부터 학교에서 학교 정원을 많이 확대시켰습니다. 중국의 대학교는 한때 학생들은 등교하면 전부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물론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 적어도 6명, 8명씩 한 방에서 잤는데, 저도 대학 다닐 때 8명이 같이 한 침실에서 잤습니다. 그러나 학생 정원이 늘면 기숙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 99년부터야 중국 대학교에서 기숙사 밖에서 자기가 잘수 있었습니다. 집에 그 도시에 있으면은 자기 집에도 다닐 수 있었지만은, 또 학교 옆에 있는 하숙집도 생기고, 또 그런 하숙집에서도 투숙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전부 학교 내에서 재우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교의 정원이 많이 제한받았죠. 그리고 중국의 교사도 인사 제도를 많이 개혁했습니다. 중국의 대학 교수는 한때 한 분만 교수되면, 또 대학교에 대학 졸업한 후에 학교만 들어가면은 평생 편안하게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걱정 없이 그냥 로임을 타고, 예? 그말 그대로 따구어판, 큰 가마에 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중국에서 그 일을 많이 안 해도, 잘못해도 항상 월급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정책이 교수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또 일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인사제도, 다른 분야도 개혁하면서 교육에서 인사제도 개혁하는 것은 임명제로부터 초빙제입니다. 이 정책 실시함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많이 올랐습니다. 또 교수님들의 일을 하는 욕망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더 하면은 자기 로임과 관련되기 때문에 보너스 나오기 때문에, 또 논문 많이 발표하면은, 저자가 많이 나오면은 강사로부터 교수의 부교수, 교수로 되기 때문에 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잘하시면은 성과가 많으면 초빙 기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아니면 2년, 1년 한번 평가하고 3년 종합평가합니다. 3년 종합평가한 후에 만약에 성과가 없다, 평가에서 떨어지면은 그 사람이 직업이 없어집니다. 실업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통해서 역시 경쟁, 예? 역시 창신력을 많이 발휘했습니다. 또 중국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유학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외국에 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국제화 교육 정책, 예?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외국의 대학들하고
合作办学라고 했습니다. 학생, 교수 교류하면서 사실은 외국의 교육체제, 교육프로그램을 중국에 도입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중국의 교육정책 실시하면서 합작 교류를 통해서 미국 비롯한 선진국의 교육 프로그램을 중국 교육 시장에 바로바로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600개 정도의 합작 프로그램이 중국 대학교에 직접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의 대학들도 중국에 많이 진입했습니다. 한 20개 정도의 한국 대학교 프로그램이 중국 현지 대학교와 공동 학위 수여하고 또 많은 한국 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바로 아마 그 고려대학교도 중국의 북경의 인민대학교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심지어 북경의 인민대학교 캠퍼스에도 그 건물까지 지었습니다. 이런 대학교 적지 않습니다. 지방에 있는 부산에 있는 동서대학교도 무한에서 중국의 중남 재경대학교와 같이 공동 프로그램을 애니메이션 학과 정보 교육 학과를 만들어서 학생 공동 학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중국의 학생들은 외국에 가지 않아도 미국에 가지 않아도 한국에 오지 않아도 한국어도 배울 수 있고 또 한국 교수님들이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도 많이 절약하고 예? 그렇지만 지식은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정책이 중국 교육부에서 연속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지금도 목표를 이미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2020년이면 중국 교육이 보다 더 새로운 모습이 가져올 겁니다. 그 외에도 중국에서 특이한 프로젝트를 계획정책 실시하면서 해온 정책이 있습니다. 예, 중국의 대학 개혁정책은 두 가지 큰 정책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211 공청이라고 1995년 11월부터 시작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21세기에서 100개 대학교를 먼저 최우수 대학교로 만들자 이런 중국 교육부에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국무원에서 당중앙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그 많은 대학교에서 100개 대학교만 먼저 선택해서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또 지방성정부에서 공동으로 투자 100개 대학교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엄청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 368억 위안 투입을 했는데 지금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의 대학교 볼 때 211 공청 대학교인지 체크해 보면은 그 대학교가 중증대학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교육부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한 70개 정도의 중국 교육부 직속 대학교 있고 또 지방대학교에도 성정부의 직할시에 속하는 대학교들이 역시 여기 어려요 공정에 들어간 대학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현지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1998년 5월 달에 그 시기에는 바로 중국 북경대학교 창립 100주년입니다. 100주년 때 중국 국가주석이 바로 그때 당시에는 장쩌민 주석이었습니다. 장쩌민 주석님께서 북경대학교 100주년 그 행사에서 전 세계의 최우수 대학교 표준으로 중국의 북경대, 청와대 일부 대학교를 먼저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제안으로 중국의 교육부에서 지오바오 프로젝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 대학교에는 지금 현재까지 39개 대학교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선정하는 대학교는 북경대 칭화대였습니다. 북경대 칭화대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과학연구비 그리고 인건비 전에보다 많은 투자를 많이 받고 또 기업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방법으로 100개 대학 중에서도 먼저 몇 개 대학교만 2개 대학교만 후에 복단대 교통대 비롯해서 지금 39개 되었는데 이 북경대 칭화대 중국 돈으로 18억 정도 1년에 투자 받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중국의 중점대학교를 먼저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한국의 서울대 연고대 비하면 또 미국의 하버드대 비하면 세계 선진 대학교 비하면 아직까지 중국의 대학교는 연구 수준이 떨어집니다. 특히 시설 쪽에. 그렇지만 한 가지만은 우수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입니다. 98년도에 제가 손님을 한국 손님 모시고 북경대학교 간 적이 있습니다. 북경대학교의 학생들은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최우수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해마다 세계의 수학, 물리, 화학,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올림픽이 있습니다. 시험이. 항상 중국 학생들이 반 이상 금메달은 중국 학생들이 따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몇 년 전만 해도 고등학교 나온 후에 추천받고 북경대 칭화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경대 총장 말씀하시기를 학생은 최우수 학생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에 나가서 경쟁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경대 교수는 전 세계 최우수 교수 아닙니다. 선진국의 미국의 일본 물론 한국 서울대 연고대 교수들에 비하면 중국 교수들이 어느 정도로 창신력 쪽에 종합적인 연구면에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거리가 있습니다. 비록 최근 연간에 젊은 교수님들이 미국에 일본에 물론 여기 우리 한국에도 와서 유학을 많이 하고 지금 중국에 있는 교수들은 거의 외국에 가서 유학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00% 정도로 전부 외국에서 학위를 따거나 아니면 학위 딴 중국에서 북경대 칭화대에 나온 교수들이 다시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 딴 후에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외국에 가서 공부를 유학을 안 한 경력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중국의 대학교 수준이 최근 연간에 빨리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근에 2008년에 실시한 새로운 인적 자원 정책입니다. 중국말로 말하면 천人计划 말 그대로 천 사람, 천 명만 모집하는 이런 인력 자원 정책. 무슨 뜻인가 하면 5년 내지 10년 사이에 그동안에 세계의 배유권 대학이나 인구기관의 우수한 인력 2,000명을 초빙한 높은 수준의 연구 인력품을 형성하고 이들을 통해서 세계 인류 수준의 대학 100개를 만든다. 예? 중국말로 말하면 해외 고성서 인사 인진지화. 지금
이 정책은 최신 개혁 정책으로서 외국의 교수도 외국인이도 외국 국적을 가져도 상관없이 중국 대학교에 와서 중국의 연구기관에 와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초빙합니다. 전에는 중국 대학교에 외국인 교수 와서 그냥 교환교수로 옵니다. 이 정책을 실시한 후에 지금 많은 대학교에서 교수뿐만 아니라 학장들도 외국의 교수를 초빙해 와서 전 세계 범위에서 초빙합니다. 유능하면, 지식이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중국의 대학교에 와서 취직해서 강단이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977년, 78년 개혁개방 초기에 북경대, 칭화대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미국에 많이 보내갔습니다. 80년대 초반까지 80년대, 89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명문대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중국 정부 장학금으로 외국에 보내갔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원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1989년에 천안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천안문 사건 때문에 중국의 유학 정책이 그때 당시에 많은 곡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에서 중국 학생들이 본국이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인권 문제 피해를 많이 당한다고 우대 정책을 해줍니다. 무슨 우대 정책이냐면 영주권 해줍니다. 영주권 해주는 정책을 실시하는 바람에 많은 학생들이 귀국하지 않고 졸업한 후에도 계속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서방 나라에서 체류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30년 지났습니다. 저도 미국에 여러분 가서 중국인 교수도 많이 만났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의 첸런지화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미국의 명문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정책 때문에 물론 중국 정부에서 해외에 유능한 교수들을 많이 초빙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앞장에 섰습니다. 자기는 비록 국적은 미국 국적 또는 영주권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중국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임하시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에서는 역시 이런 분들에게 최대 우수한 우대 정책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중국 돈으로 연봉이 100만 원 정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중국에 오면 연구실도 만들어주고 또 집에 가정을 집을 안착하는 비용도 해주고 특히 해외에서 근무하는 그 연구소나 또 그 대학교 떠나지도 않아도 됩니다. 1년에 6개월 정도 이상 중국에 와서 연구사업하고 강단에 서서 교수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전 세계에서 우수한 인재 벌써 2,0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지금도 계속 확대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사실은 외국인 교수도 중국의 현지 대학교에 많이 와서 근무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한국에 나오기 전에 상해에 가보니까 상해 재경대학교에 대학원 원장, 학장들 전부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이 초빙해서 현지 직접 와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국의 추진력이 있는 정책인가 알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교육이 사실은 발전하는 추세 보면은 개혁 개방 정책과 더불어 이 교육의 문이 열었습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은 교육 발전이 교육 개혁이 없었으면
또 중국의 유학생들 보내고 외국 유학생을 받아서 교육하는 정책이 없으면 인재 교류, 특히 그 해외에 가서 교육 인재를 키우지 않으면 중국의 개방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과가 있을 수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개개방 정책 성과를 평가할 때 항상 교육에서 이바지하는 그런 역할이 크다고 항상 전문가들이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 숫자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중국에 먼저 외국 유학생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이 50년대부터 사실은 외국 유학생을 받아서 교육을 줬는데 지금 현재 중국에 와서 근무하는 공부하고 있는 학생 수 보면 벌써 2001년에 29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190여 개 나라에서 학생들이 중국에 와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서 인민폐를 8억 정도 들여서 외국 유학생을 초청해 옵니다. 처음에는 외국 유학생을 중국 정부에서 자금 줄때 주로 그 소위 사회주의 나라, 예? 그 전에 동구라파의 그 체제, 사회주의 체제에 있는 나라들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북한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아프리카 학생들을 많이 자금 주고 중국에서 초청해 와서 중국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연간에 중국 경제 또 중국 종합적인 이런 공급이 높아지면서 따라서 중국에 와서 유학하는 외국 학생 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중국에 와서 중국 경제, 중국 현황 또 특히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중시를 많이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 와서 공부하는 상황 보면은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은 유학생 수는 한국 학생들입니다. 한국 학생이 지금 6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2위는 미국 학생입니다. 3위 일본, 그다음 타이, 베트남, 러시아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한중 간의 교육 교류입니다. 한중 간의 학생 교류입니다. 한중 간의 수교 금년에 20주년 되었습니다. 20주년 되는 이 해에 돌이켜 보면은 정말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의 성과가 정말로 큽니다. 경제 무역 성장이 벌써 2,500억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교육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중수교 당시에 중국에서는 한국어 할수 있는 인재가 너무너무 부족했습니다. 갑자기 수교된 후에 중국에 와서 관광하는 한국 손님이 많았습니다. 가이드 부족하고 한국말 할수 있는 인재 너무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에 와서 처음이니까 92년, 93년도에 몇백 명만 왔었는데 양국의 관계 발전함에 따라서 교류는 정말 1년만 명씩 학생 늘었습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일본 학생이 항상 1위를 차지했는데 그러나 2000년 후에부터 한국 학생이 연속 만 명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2위보다 원래는 2위 일본이었습니다. 2위 미국보다 역시 두배 정도 더 많습니다. 양국의 교류 통해서 이제는 중국에서 한국어만 잘할 수 있다. 이제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이런 인재는 남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도 1년에 한국에서 졸업한 학생만 해도 만명 정도 됩니다. 또 중국 내에 200여 개의 대학교에서 한국어 학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국말도 잘하고 또 외국어는 반드시 영어도 잘해야 됩니다. 외국어 두 가지 소유하고 그리고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한국에 나와서 유학하는 학생들은 한국어 학과 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기술 쪽에, 실용 기술 쪽에, 또 경영학 관리 쪽에 학생들이 그 전공을 많이 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나와 있는 중국 학생들 수도 역시 많습니다. 외국 학생들 중에 지금 중국에 와서 유학하는 학생들 중에 분포로 보면은 현재까지 역시 그 학부생 제일 많고, 그리고 연수생 많습니다. 물론 석박사도 있겠지만은 박사는 4%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석사는 9% 정도, 그리고 또 저기 전문대 학생도 있는데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학생들이 중국에 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중국 학생에 비하면은 적은 숫자입니다. 중국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77년부터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의 국문이 열렸습니다. 그 상징이, 물론 경제도 개혁하고, 정치도 개혁하고, 특히 교육 개혁을 많이 본격적으로 실시했는데, 중국의 78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의 해외 유학 인원수는 벌써 127만 명 되었습니다. 100여 개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100여만 학생들이 나가서 공부하는 결과, 중국에 귀국하는, 이미 귀국한 학생은 반 정도입니다. 63만 명 정도 지금 귀국을 했는데, 귀국한 후에 그말 그대로 자기 처음에 외국에서 들어올 때 중국말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했었으면은 금, 뚜진, 도금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공부를 했으면 취직할 때 제가 그 유학을 하는 학생하고 같이 있으면은 유학 갔다 오는 사람은 정말 취직도 잘 되고 또 학교 내에서도 대학교에 들어오면 똑같이 있으면은 정말 대비가 됩니다. 해외 나가서 박사 학위 따거나 아니면 해외 나가서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 그 시각이 다르고 경쟁력도 또 보는 것이 많으니까 너무 중국에 들어와서 연구 사업 잘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연간에 유학 갔다 오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면서 작년에 1년에 15만 명 정도 그 유학하고 들어왔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 미국에 제일 많고 그리고 서방 나라 영어권에 제일 많습니다. 중국에 지금 1년에 나가는 숫자는 1977년, 78년도에 1년에 1,000명, 2,000명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자비 학생이 없었습니다. 자비로 가지 않고 전부 정부 파견 학생이었습니다. 세계에 진출하는 그 중국 학생들의 처음에는 중국 본토에 워낙 경제 조건에 많이 제한받기 때문에 그 자비로 나가서 공부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혁개방 정책 30년 후에 2010년, 2011년 보면 중국 학생들이 정말로 1년에 그 31만 명 정도로 외국에 나갑니다. 90% 이상이 자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실적으로 볼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중국 체제에 비하면 1년에 900만 명 고등학교 학생 나오는데 600만 명만 대학교에 정원이 제한받기 때문에 600만 명만 공부시킬 수 있습니다. 300만 명 그리고 또 1년에 600만 명 정도 벌써 지금 졸업합니다. 그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 해외 나가서 석박사 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호주에 중국 학생들이 석박사 나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또 자비로 가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중국의 현실적으로 지금 인구는 아시다시피 중국의 그 산하 제한 정책 받았기 때문에 한 세대에 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로서는 누구든지 자기 아이를 그 공부를 석사 박사까지 안 시키면은 정말 부모로서는 마음이 안 놓입니다. 중국 그런 중국에는 중국어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望子成龙, 望子成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아들 보고 용이 되고 딸 보고 봉황 되기를 부모님들이 그렇게 희망 기대를 많이 하고 합니다. 그렇게 그 기대 두고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은 정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 물론 그 미국에 가면 1년에 중국 돈으로 아마 30만 원 정도로 쓰는데 그래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이를 외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 보시면 해외에 지금 중국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는 나라는 호주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금년이면 아마 미국입니다. 미국의 지금 그 비자 정책 많이 완화해지기 때문에 그전에는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에 유학 비자 신청하면은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최근 연간에 거의 비자 안 나오는 경우 없습니다. 중국의 대학교 학부생으로서 대학교 나오면 미국에 석박사 신청하면은 거의 100% 미국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중미 관계도 많이 개선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에 방문할 때 중국에 미국 학생을 10만 명 보내겠다.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 약속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그 정책에 중국 학생들도 우리도 많이 보내겠습니다. 1년에 2만 5천 명 연구생, 석박사 학생을 보내겠다.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아마 향후 몇 년 후에는 미국에 가는 학생이 제일 많고 그게 1년에 가 있는 숫자입니다. 미국에. 여기서 보면 한국에 와 있는 중국 학생이 적지 않습니다. 벌써 한국 학생들이 중국에 가 있는 숫자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6만 5천 명 정도의 중국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 학생이 지금 10만 명 정도 10만 명 아직 못했습니다. 9만여 명입니다. 그 중에 한국 교과부 통계에 의하면 중국 학생이 거의 70% 정도 차지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68% 정도 차지하는데 그 제일 많은 중국 학생이 제일 많은 대학교는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입니다. 며칠 전에 건국대학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중국 학생이 1,400명이 있습니다. 한 학교에 중국 학생이 1,400명.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해외 나가서 공부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중국에 그 들어와서 점점 많은 학생들이 귀국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귀국한 후에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제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 중국 유학 공무원 중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1년에
들어오는 학생이 외국 학제 때문에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 석사 1년이면 그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전에는 외국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냥 들어오면은 무조건 취직을 잘 했습니다. 많은 직장에, 많은 회사에, 연구기관에서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 인간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1년만, 석사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중국의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대학교에 전에는 석사만 졸업하면은 학교 교수 가서 들어가서 교수할 자격이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일부 북경대, 청와대 같은 대학교는 수준이 좀 높았지만은 지방 대학교 같은 경우에 석사만 받으면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간에 중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 박사 학위 없으면 전혀 안 됩니다. 또 전에 한국어학과에 중국의 200여 개의 대학교 대학이 한국어학과 설치하고 있는데 한국어학과 교수들이 너무너무 부족했습니다. 학부생 졸업한 후에도 학생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또 일반 대학도 아닙니다. 북경 외국어대, 북경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학부 졸업한 후에 조교수 하면서 석사학위 받기 전에 벌써 학생들에게 기초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교수 없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또 중국 현지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이 석박사 경우에 중국의 한국학과에 와서 그 외국인 그 원어민 교사, 원어민 교수로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근 연간입니다. 작년 2009년, 2010년 때 중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 교수 정년 퇴직했습니다. 자리 나왔는데 한국어학과 교수 한 명 모집하는데 박사 20명 신청했습니다. 한국에서 서울대 나오는 박사도 있었습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학과에 심지어 지금 또 특징이 뭔가 하면 전부 여성 교수입니다. 남자 교수, 한국어학과 나오는 박사 너무너무 드뭅니다. 제가 북경대 교수 학과장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남자로서 한국의 서울대나 연고대 명문대학교 나오는 한국어학과 나오는 박사 한 명 추천해달라. 남자면 제가 무조건 받아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현재까지 남학생이 박사, 서울대 연고대 나오는 한국어학과 박사 저도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알고 있었는데 정말 드뭅니다.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이런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지금 북경 외국어대, 북경 어원대, 대외경제무역대학교 이런 대학교에서 그 한국어학과 교수에 대한 요구는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한국에 와서 공부했으면 서울대, 연고대, 성균관대, 명문대학교 나오지 않으면 받아주지도 않고 또 박사 아니면 전에도 안 되는 거고 특히 남자 아니면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잘 안 받아주는 경우입니다. 정말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저의 복무 중심에서 1년에 들어오는 학생 상대로 평가를 많이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도면에 보면은 석사가 제일 많습니다. 석사 63% 차지합니다. 박사 7%, 학사 28%입니다. 그리고 일반 다른 기타는 2% 되는데 왜 석사가 이렇게 많습니까?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한국에는 석사학위 따려면 적어도 2년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어권에 지금 교육이
교육보다 제가 보기에 교육 산업화 되었습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도 최근 연간에 등록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4만 불까지 오르는 학교, 대학교 적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에도 지금 중국 학생이 10만 명 가 있는데 호주에 15만 명, 16만 명, 2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 등록금 오르면서 학교, 대학교에서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수입이 큽니다. 물론 한국에도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에 와 있는 그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의 그 지방대학교, 여기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말고 좀 지방대학교에는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외국 유학생도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석사 그 1년만 졸업시키면은 빨리 학생들이 새로운 학생들이 실입생들이 더 받을 수 있고 또 영국에는 취직 때문에 그 취직 비자도 취소했습니다. 원래는 2년 동안 취직 비자를 더 주고 영국에 2년 동안 더 치료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경제 위기 때문에 취직난 때문에 그 외국 학생들의 취직 비자를 지금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만 공부하고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석사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여기는 주로 보시다시피 외국에서 취득하는 그 비대수입니다. 1991년부터 11년에 10년 사이에 학력학위 우리가 인증 상황입니다. 영국에 벌써 6만 3천 명 정도로 졸업했습니다. 32% 차지합니다. 그 다음 호주, 일본, 미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입니다. 한국에도 2011년까지 이미 한국에 와서 석사, 박사학위 따는 사람이 9,900명 되었습니다. 만 명 되었습니다. 정말 그 인재를 많이 키웠습니다. 또 여기 그 나라별로 보면 지금 유럽에 제일 많습니다. 예? 그 유럽에는 학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예. 그리고 미주의 그 호주 쪽에 중국의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교육 정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의 교육 정책도 많이 바뀌면서 또 교육의 국제화 이 발걸음이 빠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2010년 말 중장기 계획, 중국의 국가 중장기 발전 계획이 세웠습니다. 2020년까지. 그 목적이 뭔가 하면 국제적 시야를 갖고 국제 규칙을 능통하며 국제 업무와 국제 경쟁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중국 교육의 목적입니다. 중국의 자원이 중국의 땅이 큽니다. 자원이 많다고 생각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인구에 비하면 중국의 자연 자원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의 많은 수입을 많이 합니다. 물론 원유, 해발류도 많이 수입하고 식량도 많이 수입하고 그렇지만 중국의 자원이 정말로 많은 것은 인력 자원입니다. 중국의 인구에 비하면 인력 자원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많다고 해서 인력 자원 대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나라 작고 인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력 자원 대국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3인 식구, 5인 식구 예? 더 많아서 그 인구의 노동력에 어느 만큼 노동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만큼 지식 수준이 높으냐,
거기에 많이 달렸습니다. 그 많은 인구의 중국의 대학생, 백인당 대학교 졸업한 수는 너무너무 적습니다.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그 많은 사람을 인재로 키우는 데서 인력 자원 강국으로 만들자. 중국 정부에서 이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중국 내에 대학교 정원도 늘고 중국 대학 내에 그 교육 질도 높이고 또 특히 외국의 교육 자본을 중국에 도입하고 또 중국에 가능하면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서 자금생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석박사만 해도 1년에 만 명씩 외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부 초청 자학생 이름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을 많이 외국에 보내갑니다. 중국 정부의 유학 정책은 지시 류학 라이취 자유 구리 회고 라이취 자유 이런 방침이 있습니다. 유학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오거나 다시 나가거나 라이취 자유라고 합니다. 물론 귀국하는 학생들에게는 장려를 많이 해줍니다. 외국에서 학위를 따서 중국에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우대 정책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면은 30% 정도 북경에 남습니다. 그리고 30% 정도는 상해 갑니다. 그 중에 60% 벌써 대도시에 북경 상해만 있겠다고 그 나머지 또는 중국의 연해지대에 바닷가 있는 도시에 많이 가는데 중국 서부 지역에 아직 인재가 너무 부족합니다. 아직 개발해야 할 그런 영역도 그런 분야도 많고 중국의 인재 정책을 바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국제화돼가지고 외국에 나가도 어디 가든지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그게 인적 자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의 교육 인구 정책, 중국의 인력 자원 정책, 바로 중국 정부에서 현 정부, 다음 정부도 바꾸는데 그러나 중국 정부의 특징이 정부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바뀐다. 이거는 아닙니다. 중국의 공산당에 지정된 이 정책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도 78년도부터 덩샤오핑 발기로 개혁개방 실시하면서 현재까지 강태민 주석 한번 바뀌었죠. 후진타오 주석 또 10년 동안 재직하고 또 이번에 또 바꿉니다. 10월 달에 내년 3월이면 다시 새로운 정부 나옵니다. 새 정부에도 마찬가지로 2020년까지 우리 벌써 중국 교육의 중장기 발전 계획안을 이미 중앙에서 정부에서 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앞으로 중국의 인재는 더 많은 인재들이 해외에 나갈 것입니다. 또 해외 나가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글로벌화된 인재 인력을 물론 중국에도 아주 향후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세계 나가서도 어디 나라 가든지 지금 어느 나라 가든지 중국 사람이 많습니다. 중국인 교수들이 캐나다, 미국에, 해외, 유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취직하는 사람들이 또 국적을 바꾸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 제 생각에 중국 정부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중국 교육이 많이 변화질 것이고 2020년까지면 새로운 중국 교육 그 모습이 아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2시간 동안 중국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교육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요약을 하려고 하면은 중국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면 숫자도 여러 가지 정책 개혁안 정책도 다만 한국어로 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만약에 한국말로 알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또 우리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연락하시면 아마 연락이 되고 또 받을 그런 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谢谢大家。